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범 특집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산 앨범하고 오늘 저 다른 분이 구매해주신 50개 주성잎 앨범과 ATB 뷰티풀 쿼터 국립공원 번들 세트,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US 민트에서 구입했던 ATB 앨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배송 온이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을 하다 보면 이제 폴더 작업을 하고 앨범에 끼우는 작업이 많은데,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앨범을 샀습니다. 예. 보시면, 이거는,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피프티 스테이트 커머러티브 쿼터스.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50개 주에 대한 저기 쿼터를 넣는 앨범입니다. 예. 무게는 상당히 가볍고요. 딱 핸드 사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휴대하기 좋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제 주성잎 쿼터 앨범이랑 이거는 이제 ATB 앨범입니다. ATB 앨범. 이것도 손바닥 사이즈고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아메리칸 내셔널 파크 커머러티브 쿼터스. 그러니까 아메리칸 더 뷰티풀, 그래서 ATB 쿼터라고도 하고, 아메리칸 내셔널 파크, 미국의 국립공원 기념 쿼터. 그래서 이게 5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11년 동안 5개씩 해서 55개에다가 올해 21년 해가지고 하나 더 터키지 에어맨 해서 총 56개가 제작된 앨범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제 가격이 왔고요. 보시면 가격은 개당 8.76불, 1.22불 정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리틀턴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좀더 싼데, 아마존이 이제 중간에 수익을 좀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제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로 물건 가격은 90달러인데, 배송료랑 다 더하니까 거의 100달러가 붙어서, 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잠깐만요. 이게 정확히 보면은 90달러가 총 물건 가격이고, 18달러가 이제 그 배송비. 그래서 총 구매 가격은 108달러에서 이제 배송이 왔고요. 여기에 좀더 붙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제로 앨범 값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앨범 값은 하나에 뭐 12달러, 그러면 거의 뭐한 14,000원, 15,000원 정도. 그리고 밑에 앨범 8달러니까 뭐 거의 한국 돈은 만원 정도인데, 이제 이게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배송료랑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3천 원, 그리고 위에 거 같은 경우 15,000원 이상으로 이제 그 실제로 하다 보면 2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 뷰티 쿼터는 이제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0주 쿼터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정도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바꿔온 앨범도 그러하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US 민트사에서 나온 큰 ATV 앨범입니다. 예, 요게 실제로 이제 거의 10달러 정도인데 배송 오고 이러다 보니까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더 뷰티풀 쿼터 코인 앨범. 아까는 저기 아메리카 내셔널 파크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국립공원 기념 주화라고도 돼 있고, 지금 여기처럼 ATV 쿼터라고 해서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 작은 거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이큰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춘천에 계신 분하고 교환을 했는데, 이제 50개 주 쿼터, 네, 50개 주 쿼터 하고, 뒤에 보면 이제 아메리카 뷰티풀인데요. 제가 한번 오픈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집을 하면서 쿼터를 좀 모으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앨범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앨범이 동전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림도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면으로 돼서 이제 동전을 끼울 수가 있게 돼 있고, 여기에는 추가로 이제 더 다른 왼쪽 그림에다가 필라델피아를 넣으면 이 오른쪽에다가는 간략하게 덴버 코인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총두 세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도 이제 ATV 국립공원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면에는 이렇게 그림 이쁜 그림들과 이 내부에는 또 이렇게 지도에 맞춰서 이렇게 코인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렇게 이제 한 세트 더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 동그란 홈이 있어서 동전이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눌러야 되는데, 이 동전 같은 경우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칠, 팔에 56개가 있고, 이 여섯 개, 이 다섯 개의 또 여기 이 홀에는 저기 2019년도에 다섯 개에서 발행된 그 웨스턴 민트사, W 민트사 쪽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덴버, 웨스턴? 아, 갑자기 안 나네. 그 W 쪽 조폐창에서 만든 동전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 다섯 개의 또 W 그 조폐창에서 나온 거를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아, 웨스트 포인트 민트사네요. 여기 써 있네요. 이 다섯 개는 특별하게 웨스트 포인트 민트사에서 민트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56개, 다섯 개니까 거의 61개의 코인을 넣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 있는 거는 이제 56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제 이쁘게 돼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뭐 설명이나 인덱스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보니까 이 종이를 이렇게 넣고 이제
접으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ATV도 아 저기 50주년 50개 주성립 또 앨범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각종 앨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케네디를 이번에 샀는지 잠깐만요. 스테이트 커넥션. 아 제가 케네디는 안 산 것 같고요. 이 50개 주 성립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빠져있네요. 작은 ATV 앨범이고요. 손바닥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리들톤 이 앨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휴대용으로 아주 좋고요. 저기 그리고 50개 줄 세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여기가 좀 찍혀가지고 배송 오다 보니까 이게 박스에 오지 않고 저런 파우치형으로 배송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탈로그 있어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동전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씩 나와서 1999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두 개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1932년부터 예, 1932년부터 1998년까지 그러니까 이 99년부터 시작되는 50개 주 성립 이전의 코인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8년 거에 대한 뒷모습 뒷면에 대해서 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상도 괜찮고 한번 이 앨범으로 휴대해서 이 주성립하고 ATV를 모으시면 조금 쉽게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각종 앨범에 대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좀 영상 좀 길었지만 앨범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으로 하시면 좀 그 코인 앨범보다는 부피가 훨씬 작아집니다. 단점은 홀더 처리나 변색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긴 한데 제대로 장갑을 끼우시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제를 넣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앨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